안 할래 좀. 자, 178번 갈게. 봐봐. 자, 얘 봐봐. 얘 무슨 꼴이냐? 응꼴. 응꼴이지? 예. 응꼴이 벌써 계산하기 복잡하게 생겼으면 뭐 하라고? 로피탈 정리 쓰라고. 아. 응꼴이 복잡하면 명심 알겠지? 얘를 계산해야 돼. 얘를 계산해야 돼. 얘를 계산해야 돼. 알겠지? 근데 얘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가 도저히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엄두가 안 나면 그때 뭐 하라고? 로피탈 정리 쓰라고. 알겠지? 로피탈 정리 쓰라고. 알겠어? 명심해.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자, 로피탈 정리 쓸게. 간다. 분모 미분한 거 몇이냐? 1이에요. 1이니까 걔 무시하고 무시하자. 자, 분자 미분할게. 상대방이 미분하면 3x 그리고 5x1. 아, 그렇지. 그렇지? 됐고. 자, 혜진아 미분해봐라. 3x제곱. 그렇지, 속미분. 그렇지. 그리고 x 그렇지, 나이스. 됐다. 그리고 대입하면 끝. 맞지? 대입하자. 대입하면 3F1에다가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3F 프라임 1 되는 거니까 대입하면 끝나겠네. 괘씸지? 저걸 만약에 이거 정리 쓰려고 하잖아? 얘들아 저 누가 돌아간다 그건. 하지 마, 맞지? 시험에서 이렇게 테스트 하는 이유가 뭐지? 동의서 되지, 맞지? 그럼 선생님한테 감수해, 선생님 한번 업어드려. 그럼 뭐지? 쭉쭉 빠지면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대학 가면 되지. 됐죠? 야, 279번은 잘 해봐.